아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중3, 초6 아이 하루에 두 끼 정도 밥을 챙기거든요. 헌터. 예. 그리고 되게 친해졌어요. 예. 밥 챙기고. 이제 큰아들이 아빠 밥 줘. 뭐 오늘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랑도 결국. 예. 결국은 아이들과 되게 친해졌어요. 밥 해주니까. 그래서 아 엄마와 아, 아이가 친한 이유가 또 엄마라는 것도 있지만 밥 주니까. 자 우리 헌터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오즈의 마법사이고 작가는 프랭크 바움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십니까? 오늘 13쪽 하겠습니다. 예, 첫 단어 뭘로 하시겠습니까? 첫 소절. 헨리 아저씨도 웃는 일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첫 소절 카리스마 있게 여유 있게 헨리 아저씨도 웃는 일이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십시오. 헨리 아저씨도 웃는 일이 없었다. 아저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지만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저씨도 길게 자란 턱수염에서부터 낡은 장화에 이르기까지 온통 잿빛이었고 늘 엄격하고 딱딱한 표정을 지은 채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도로시를 웃게 만드는 것은 소포였다. 소포가 없었다면 도로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연처럼 잿빛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소토는 잿빛이 아니었다. 포토는 자그마한 인형 강아지였는데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긴 털이 복슬복슬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조그만 코 양쪽에 작고 까만 눈이 또랑또랑 빛나고 있었다. 포토는 온종일 뛰어놀았고
도로시도 포토와 함께 놀기를 좋아했다. 스토리텔링 해주십시오. 시간적 배경은 헨리 아저씨도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아저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지만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아저씨도 길게 자란 턱수염에서부터 낡은 장화에 이르기까지 온통 잿빛이었고 늘 엄격하고 딱딱한 표정을 지은 채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도도시를 웃게 만드는 것은 토토였다.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째, 토토가 없었다면 도도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연처럼 잿빛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둘째, 토토는 잿빛이 아니었다. 토토는 자그마한 검정 강아지였는데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긴 털이 복슬복슬하고 웃음꽃스럽게 생긴 조그만 코 양쪽에 작고 가만 눈이 또랑또랑 빛나고 있었다. 셋째, 토토는 온종일 뛰어놀았고 도도시도 토토와 함께 놀기를 좋아했다. 따라서 저는 도도시를 웃게 만드는 것은 토토였다를 제시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도도시는 토토를 무척 사랑했다. 예, 할리 아저씨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저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고 마구간을 치우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사는 한 몇 평 정도 지을 것 같습니까? 농사는 한 2,000평 정도 지을 것 같습니다. 2,000평 정도? 아. 네. 2,000평이면 한 몇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2,000평이면 한 6,000 제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헬라지 씨는 뭐 빈농입니까? 아니면 이제 중간 정도의 보통 농사입니까? 아니면 부농일까요? 중간 정도의 보통 농산꾼일 것 같습니다. 아, 중간 정도요? 아, 네. 예. 토토. 토토는 뭐 이렇게 강아지 종류, 뭐 믹스견이든 뭐 잡종이든 아니면 어떤 품종이 있든 어떤 그 품종으로 좀 세팅하고 싶습니까? 저는 치아와로 세팅하고 싶습니다. 치아와로요? 예. 네. 그림은 좀 이렇게 복슬복슬해서 저는 네. 뭐 우리나라 삽살개 같은 개가 아닌가 싶은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곳이 잿빛이 되게 많네요. 네. 보면 왜 이 배경, 이 환경은 이렇게 잿빛이 가득 있나요? 현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실이 뭐길래? 그러니까 무엇이 이 잿빛을 드러냅니까? 현실에서 희망도 없고 사람들의 웃음기도 사라져 있고, 예. 그리고 농장도 허허불판이어서 보이는 게 없으니 잿빛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풍경들을. 아, 실제로도 잿빛이고요, 자연이. 아니면 그 감정의 색깔 때문에 잿빛으로 화면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잿빛인 겁니까? 요 자연 백그라운드가. 감정의 색깔 때문에 잿빛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빛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뭐 참고로 이건 뭐 몰라도 됩니다. 이때 1900년도 초반에 그 캔자스나 미국의 중부 지역이 엄청난 황사 있죠? 사막화로 정말로 지금의 우리의 황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토나 이런 쪽이 다 회색 잿빛으로 뒤덮였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예. 자, 우선 그러면 다음 세상에 화두를 찢을 수 있는 리버럴 퀘스천 하나 던져주세요.
온통 잿빛입니까? 온통 잿빛이나요? 그렇죠? 온통 네. 잿빛이나요? 네. 아, 아니요. 온통 잿빛이 아닙니다. 예. 순간 저도 잿빛에 마음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글쎄요. 아, 한 반년 잿빛의 감정에 빠진 적이 저도 있네요. 예. 그때 캐나다에 와서 코로나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클럽의 재건을 위해서 혼자 어머니 집에서 머물 때 그때 한 6개월이 제 인생이 잿빛이었고 지금은 뭐 잿빛이 아닌 것 같고 인생에서 제 인생이 잿빛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리버럴 퀘스천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좀 약간 좀 바꾸고 싶은데요. 도로시를 웃게 만드는 것은 있잖아요. 예, 여기서 네. 자 웃게 만드는 것은 헌터. 저를 웃게 만드는 것은 저희 집 강아지 같습니다. 아, 개가 있구나 헌터네도. 네. 예. 어떨 때 어떤 점에서 헌터의 집에 강아지가 우리 헌터를 웃게 만드는가? 집에 왔을 때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으면 한번 놀라서 깨워보고도 싶고 지켜보는 것도 정말 귀엽고 정말 여기에 나오는 토끼처럼 사랑스러운 생명체여서 미소가 절로 나는 것 같아요. 한 뭐 이름이 뭡니까? 지인입니다. 외자.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아,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4살입니다. 아, 4살. 요즘 나름 이제 성견이 됐네요. 개로 4살이니까. 예. 저기 뭐 종류는 뭡니까? 치아와입니다. 치아와. 그래서 아까 치아와라고 그랬구나. 예. 그럼 지니의 조금은 안 좋은 성격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것 같아요, 헌터를? 어렸을 때는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새 제가 많이 놀리니까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진이가. 엄마한테만 가 있습니다. 밥은 우리 저기 헌터가 안 주나요, 밥을? 밥도 제가 주는데 엄마가 더 자주 주는 편이어서 주긴 주는데 메인 그 밥을 담당하는 게 엄마구나? 네. 역시 뭐 밥 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죠? 네. 네. 혹시 헌터 아버님도 바쁘시겠습니다만 헌터에게 밥을 해준다든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귀한가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뭐 물론 저도 이제 네. 나이가 있으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가끔 이제 김치볶음밥 해줬는데 그때도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그 아쉬움이 뭐냐면 어렸을 때 그래도 다 준비는 엄마가 하고 아빠는 그냥 볶고 쓰레기만 하고 설거지도 엄마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렸을 때도 저렇게 나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맛있긴 했는데 그렇게 결국 우리 헌터도 뭐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뭐 또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엄마랑 더 친한 거죠. 네. 네. 저도 그 이제 캐나다에 안식년 갔다 오고 이제 클럽을 다시 재건할 적에 아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중3 초6 아이 하루에 두 끼 정도 밥을 챙기거든요. 헌터. 예. 그리고 되게 친해졌어요. 예. 밥 챙기고 이제 큰아들이 아빠 밥 줘. 뭐 오늘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랑도 결국. 예.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나도 밥 두께 하니까 짜증이 팍팍 나더라고요. 속으로 분노가 일고 저도 뭐 사실은 남자의 그 쪼잔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아이들과 되게 친해졌어요. 밥 해주니까.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친한 이유가 또 엄마라는 것도 있지만 밥 주니까 그럼 우리 저기 진이도 밥 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렇지. 예, 밥 주니까. 근데 이제 뭐 나이 먹고 우리 진 뭐야 우리 헌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대학생 되고 성인 되잖아요. 그럼 밥을 나가서 먹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 안 먹고 예. 이제 엄마들이 좀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화 와. 밥 먹었니? 또 와서 봐,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귀찮지. 네. 예. 우리 진 덕분에 이런 얘기까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도 걔를 워낙 좋아해서요. 예. 영어 들어갈게요. Well, please introduce English book title. My English book title is
The Wonderful Wizard of Oz, written by Frank Baum. Mm-hmm. Page. First page. Mm-hmm. 11. 11. Yes. What is your first bar? Uncle Henry never left. Yes, Uncle Henry never left. Ready? Go. Uncle Henry never left. He worked hard from morning till night, and did not know what joy was. He was gray also. From his long beard, to his love boots, and he looked stern and solemn. And Lily spoke. It was Toto. That made Dorothy rap. And saved her from growing as gray as her other surroundings. Toto was not gray. He was a little black dog. With long, silky hair and small black eyes. That twinkled merrily on either side of his body. We know Toto played all day long. And Dorothy played with him. And loved him dearly. Very nice. Yeah, excellent today readings. I love so much. By the way, storytelling please. The time background is Uncle Henry never left. The place background is he worked hard from morning till night and did not know what joy was. The main characters are he was gray also, from his long beard to his long boots, and he looked stern and solemn and loudly spoke.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he was thoughtful and made Georgie laugh. The reason why I took this sentence first and saved her from growing as great as her other surroundings. Second, Toto was not great. He was a little black dove with long, silky hair and small black eyes that twinkled merry on either side of his funny little nose. Third, Toto played all day long, and Josie played with him and loved him dearly. So I chose it was Toto that made Josie laugh.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Today, however, they were not playing. Uncle Henry never laughed. Why doesn't he laugh all the time? So what problem to him do you think? I think because he worked hard. He worked hard, yes, but... And I work hard, but I laugh all the times. So I'm smiling to my club members. And I laugh all the day, but he works all the day. Why he cannot laugh a lot? I think he don't have break time, and the work he's doing, is it his happy work or unhappy work? What do you think? I think unhappy work. Yes, that's the answer. So I'm working all day long and every days, and even what a late night to early morning. But that is my job. I love so much. But Uncle Harry, what does he do? His job. His job is farmer. Farmer. And he's working hard, but the job, the farming, is not the work he wanted to do. So, he never left. And so, is he married? He's married. So, but he has a lovely wife, Aunt M. So, what do you think his matrimony, the marriage life, is a happy life or unhappy life or just common, boring? What do you think? I think boring, so unhappy. He has a lovely wife, but nowadays and they have married for a long time, so some marriage life has become boring. He never left. What do you think? His daughter and Doroshi, and he has a lovely daughter Doroshi. Why doesn't he left? Doroshi only played with Toto. Nice answer. Yes, the daughter Doroshi doesn't play with doesn't. Talk with Uncle Harry, so what Father Harry, so and Uncle Harry has no any funny time with the family members, so he never left. And his job farming is very hard, and the job is not the work he wants to do. Yes, last one is Toto. You have your own lovely dog Jin, and that is Chihuahua, yes. 4 years old. And Toto, how old is it? Toto. Maybe 4 years. 4 years. Yeah. 4 years. 4 years.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텔링, 온에어 북텔러가 되기 위한 게이트 1 한번 도전해 봤는데 우리 어떠셨는지요? 스스로 한번 통과했다. 아니면 좀 아쉽지만 부족하다. 아니면 많이 부족했다. 뭐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했어요. 예, 게이트 1 통과. 왠지 아세요? 1984에서 워낙 물론 책 자체가 쉽지 않은 책인데 1984에서 긍정적인 좌충우돌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우즈 물론 정말 절대 실력도 좋아졌습니다만 북텔러로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감상 잘했어요. 그리고 역시 영어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지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either 단어 찾아봤어요? either? 네, 그 loop 루트만 그리고 rarely 네, 네. and 그리고 stern and storm은 다 찾아봤어요. 그렇지? 다 찾아보고 연습하고 네. 티가 났어요. 내가 아 찾아봤구나 라고. 왜냐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either 네. 찾아보고 아 영국식으로 찾아봤네? 너무 발성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예. 네. 저는 이 작품은 거의 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듣고 너무 좋았어요. 헌터의 그 인간의 소리로 이게 또 들으니까 헌터 덕분에 내 영어가 늘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게이트 1 통과?